태평소를 처음 하고 싶은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요거를 만들어 보자 라고 생각한 지 1년 반 만에 드디어 첫 영상을 찍습니다. 이제 태평소를 배우실 때 제일 좋은 거는 근처에 있는 국악사 가셔가지고 이제 전문적인 선생님들한테 배우시는 건데요. 이게 조금 시간적으로나 금전적으로 여유가 안 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통해서 아주 정말 기초적인 것만 배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도 절대 전공자가 아니고요. 여기저기 써먹고 다니니까 이제 사람들께서 제가 올리신 걸 보고 질문을 많이 주셔가지고 이렇게 만들게 됐습니다. 질문이 꽤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한 1년에 10건 가까이, 그러니까 매달 한 건씩은 뭐 태평소 관련해서 질문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써놨던 블로그 글들을 보시고 질문을 많이 주세요.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그때 지금처럼 영상화 하진 않고 글로 써놨는데 글로 쓰다 보니까 뭐 좀 어려운 감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많이 질문을 주셔서 그냥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리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간단하게 태평소를 불려면은 우리가 어떤 걸 준비해야 되고 뭘 사야 되는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일단 준비물은 태평소겠죠. 태평소 이렇게 본체 하나, 동팔랑 하나. 태평소를 사면은 가방을 같이 줍니다. 보관하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개를 같이 줍니다. 자, 보통 종로가 종로에 있는 국악사 가셔가지고 이렇게 세 개 사서 오시는데 한 5년 전에는 한 8만원, 지금 한 10만원까지 받는 것 같아요. 근데 관악기다 보니까 저도 처음 살 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아, 이걸 내가 잘못된 걸 사면 어쩌지? 뭐 안 좋은 거 샀다가 바가지 씌우면 어쩌지? 뭐 이런 생각 하시는데 지금 가격으로도 한 10만원대? 좀 여유 있으면 12만원대까지 하셔가지고 아무거나 하나 사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어차피 한 개 쓰다가 익숙해지면 한 개 더 사셔야 돼요. 연습하다가 한 개 더 사신다는 생각으로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지금 태평소가 두 개입니다. 두 개 가지고 번갈아 가면서 쓰는데 저는 이렇게 때에 맞춰서 제가 불고 싶은 태평소를 사용해서 씁니다. 네, 태평소를 불려면은 먼저 간단하게 여러 가지 도구들이 필요한데요. 준비물은 이렇게 태평소 본체. 태평소 본체는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여기 취구가 들어있는 요 조그만 모양. 네, 깔때기가 있고요. 이 깔때기를 이 관에 꽂아가지고 씁니다. 그리고 여기에 팔랑을 끼워서 깔때기를 끼워서 자, 요 상태로 불게 되는데요. 사실 우리가 국악사에서 사오는 요 모습으로는 태평소 자체의 소리를 낼 수가 없습니다. 예, 보시면은 여기에 서라는 빨대를 끼워서 소리를 내줘야 됩니다. 지금 이 상태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소리가 안 납니다. 자, 요 상태에서 그냥 다이소에서 파는 빨대 같은 것들 있어요. 요 빨대 같은 거로 저희가 서를 만들어서 소리를 낼 겁니다. 우선 태평소는 소리만 나면 돼요. 그게 제일 어려우니까 이게 미리 만들어둔 서로 먼저 소리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소리가 큽니다. 실내에서 내시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면이 있어서 태평소를 부실 때는 바깥에 산에 가서 부시거나 또는 연습실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집에서 연습하기에는 조금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를 만들어서 소리를 내게 됩니다. 자, 국악사에서 사오게 되는 게 가방이랑 요 태평소 본체를 사오게 되시는데요. 서 같은 경우는 스스로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서 만드는 거 간단하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준비물이 필요한데요. 이렇게 빨대 하나 준비해 주시고요. 사포 하나 준비해 주세요. 이 사포도 이제 규격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예전에 살 때 한 2,000방 이상으로 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도 했었는데 사포에 대고 문댈 수 있는 그냥 이런 딱딱한 플라스틱 통 같은 거 하나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저는 여기다 서들을 넣어가지고 보관할 때 쓰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빨대를 하나 준비해 주시고요. 요 빨대를 손가락, 자, 검지손가락 한 마디 정도 잡아가지고 여기를 수평으로 잘라줍니다. 요 입구를 잘 보시다 보면은 이렇게 눌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아래로 눌리는 부분이 있어서
자, 여기를 잡고 자, 검지 한 마디만큼의 길이를 가위로 수평하게 잘라줍니다. 이만한 길이의 빨대가 하나 완성이 됐죠. 자, 이걸로 설을 만들 겁니다. 아까 눌리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쫙쫙쫙 눌러가지고 이 한쪽 부분만 평평하게 만들어줍니다. 잘 평평하게 되지는 않지만 몇 번 만져주다 보면은 자, 이런 식으로 눌리기 시작합니다. 잘 눌러주고 가위를 들어줍니다. 마지막에 귀퉁이가 보이실까요? 귀퉁이를 살짝 잘라줍니다. 이 귀퉁이를 살짝 잘라주고 반대편 귀퉁이도 살짝 잘라줍니다. 자, 그러면은 납작평평해진 부분이 이렇게 오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 취구에 꽂아서 부는 건데요. 지금 길이 자체는 너무 길어요. 이거의 길이는 너무 긴 편이고 자, 이 상태에서 자기 입에 맞춰서 조금씩 길이를 줄여가면서 자기한테 맞는 사이즈의 선을 만들면 됩니다. 선은 정말 자주 만들어 보시고 계속 만들어 보셔가지고 자기한테 맞는 사이즈가 뭔지 찾아내셔야 됩니다. 만들면 만들수록 스킬도 늘어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검지 한 마디보다는 살짝 짧은데 이때부터 소리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소리가 나죠? 근데 지금은 이 서 자체가 굉장히 빳빳하기 때문에 소리를 내는데 많은 힘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힘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이 사포로 서를 연하게 만들어줍니다. 보통은 이렇게 사포를 조그맣게 잘라서 이용을 합니다. 납작하게. 자, 요 빨대의 입에 닿는 끝부분. 요 끝부분을 이제 조금씩 갈아주시면 됩니다. 이 끝부분을 손가락 끝으로 눌러준 채로 좌우 비벼줍니다. 이렇게 되면은 서가 연해지거든요. 빨대를 연하게 만들어서 떨림을 좀 많게 하면은 그만큼 태평소에 소리가 잘 납니다. 요 면뿐 아니라 이 저희가 접어서 생긴 선도 조금씩 갈아주세요. 이렇게 세워서 갈아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 선으로 가는 거는 정말 많이 갈리기 때문에 조금씩만 갈아주시고 이렇게 부스러기 정리해주세요. 서가 좀 기네. 네? 여기까지 해서 서 한번 만들어보는 연습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어떤 음계로 어떻게 부는 건지를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번 시간에 서를 이용해가지고 태평소 소리 내는 방법을 해봤는데요. 오늘은 이제 태평소 음계가 어떤 게 있고 요걸 이용해서 어떤 자세를 어떻게 불어야 되는지 간단하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먼저 태평소를 간단하게 준비를 해주시고요. 먼저 자세를 잘 잡아야 됩니다. 그럼 허리를 펴주시고 허리도 펴주시고 가슴도 펴주시고 자, 이 상태에서 가슴보다는 배로 호흡을 해야 하는데 이게 조금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가슴 말고 배로 호흡한다는 생각으로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가 꺼내면서 이렇게 자기의 호흡을 조금 양을 늘려야 됩니다. 태평소 운지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태평소 운지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평소는 먼저 이렇게 앞에는 구멍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리고 뒤에는 구멍이 한 개가 있어요. 자, 이 구멍은 왼손 엄지손가락으로 막아줍니다. 그리고 이 왼손은 총 두 개, 이렇게 세 개만 씁니다. 이 세 개만 써가지고 엄지는 뒤에 막아주고 앞에 두 개 막아주시고요. 오른손은 이 중지, 검지, 약지 써가지고 이렇게 세 개를 막아줍니다. 앞에서 보면 이런 모양이고 뒤에서 보면은 엄지 하나 막혀있는 모양.
자, 요 상태로 불게 됩니다. 이렇게 다 막은 상태가 가장 낮은 음인 낮은 C입니다. 이 낮은 C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하나를 띄면은 C 다음에 낮은 도, 레, 미, 파, 솔 다 띄면 라입니다. 자, 입에 넣고 다 띈 상태로 불게 되면 라가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더 높은 소리를 다시 내기 위해서는 다시 C로 돌아갑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높은 C를 내기 위해서는 좀 입에서 나가는 힘을 세게 해주면 높은 C가 나요. 그거는 이제 천천히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높은 C가 나온 다음에 C, 높은 도, 높은 레, 높은 미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태평소 음계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태, 황, 무, 임, 중 이제 5음계를 쓰는 데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배울 때 7음계로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꼭 이 영상을 통해서 배우시는 거라면 저처럼 같이 7음계로 공부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뒤에 구멍 막고 앞에 다섯 구멍 다 막아준 게 낮은 C, 다음에 낮은 도, 낮은 레, 낮은 미, 하나 더 띄고 파, 하나 더 띄고 솔, 다 띄고 라, 다시 다 막아준 다음에 입으로 세게 불면은 높은 C, 다음에 하나 띄면은 높은 도, 다음에 하나 띄면 높은 레, 다음에 하나 띄면 높은 미 해가지고 이 정도의 음계로 태평수를 불 수 있습니다. 태평수 음계는 여기까지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실제로 한번 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태평소를 한번 진짜로 소리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7음계를 이용해서 태평소 개이름, 운지법 등을 알아봤는데요. 그러면은 실제로 어떤 소리가 나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낮은 C부터 차례대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실 때는 허리 펴주고 가슴 펴주고 이 상태에서 태평소는 바닥과 수평하게 딱 똑바로 들어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시,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레, 미까지 나와야 되는데 저는 이제 높은 레까지 불었죠. 높은 미를 내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불어봤습니다. 원래 처음에 입을 풀고 연습할 때는 요 음계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도, 시,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시, 레, 미 이렇게까지 올라가는 게 한 번, 다음에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게 한 번, 이렇게 한 세트를 하나의 연습으로 치고요. 요걸 한 3세트 정도 하면은 저는 입이 풀려가지고 괜찮더라고요. 이제 태평소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도 요 사이클로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운지법 한번 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다 막아준 상태입니다. 왼쪽 손 3개, 오른쪽 손 3개 다 막아준 상태로 낮은 C 불겠습니다. 이렇게 쭉쭉 불면서 올라갈게요. 네, 이렇게 해서 태평소 운지법 그리고 소리내기를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알고 있는 가장 간단한 가락인 아리랑을 한번 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아리랑을 한번 불어볼 건데요. 저번 시간에 태평소 소리 내는 법, 그 다음에 태평소를 어떻게 어떤 음기를 쓰고 어떤 운지법을 해서 부는지를 알아봤고요. 오늘은 그것들을 활용해서
아리랑을 한번 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리랑은 다행히 모두가 그 음정들을 알고 있어서 제가 말하는 대로 여러분께서 한번 불어보시고 스스로가 틀렸다고 바로 판단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영상으로도 쉽게 알려드릴 수가 있는 노래입니다. 굉장히 쉽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시작할게요. 처음에 아리랑이 어떻게 시작하죠?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이게 지금 네 박자가 네 개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총 16박인데 그럼 앞에서부터 한번 끊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아리랑을 하는 거는 시도 시도입니다. 낮은 시, 시, 낮은 도, 시도, 시도로 불어주시면 됩니다. 시도, 시도, 아리랑 이런 식으로 계속 쭉 나가게 될 건데요. 다음에 아리랑, 아리랑 를 바로 갈게요. 바로 전에 시도 시도를 했죠? 다음은 미파 미파입니다. 미파 미파 이렇게 할 겁니다. 미파 미파 앞에서부터 이어서 할게요. 시도 시도 미파 미파 다음은 솔 파솔파 미도시 도시 솔 파솔파미 도시 도시 아라리요 솔 파솔파 파솔파미 도시 도시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줄이 끝나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총 16마디를 한 번에 붙여서 한번 불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째 마디는 시도 시도 미파 미파 솔 파솔파 미도 시도 시로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마디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미파미파 솔파미도 시도 미파미미 다음은 미파미파가 한마디입니다. 미파미파 솔파미도 시도 이게 좀 긴데요. 미파미파는 바로 전에 했으니까 한번 붙여서 미파미파 솔파미도시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미파미파 솔파미도시도 다음은 미파미미 앞에서 했던 거를 계속 반복하는 거기 때문에 한번 익혀놓으면 바로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은 두 번째 줄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줄이 끝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줄이 끝났습니다. 다음 세 번째 줄은 높은 시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좀 어렵습니다. 높은 시는 다 누른 상태에서 왼손 검지 있죠? 왼손 검지를 반만 열어주고 힘을 빡 줘서 불면은 높은 시가 납니다. 그냥 낮은 시랑 높은 시랑 손 모양은 똑같은데 위에 검지를 살짝 열어주고 힘을 주는 거죠. 낮은 시 한번 불어드릴게요. 높은 시 차이가 나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줄에 보시면은 시가 굉장히 길어요. 네 박을 전부 하나로 불게 됩니다. 시 여긴 이제 나를 버리고 가시는 그거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시시시시 이거는 쉽지 않. 이거는 어렵지 않죠. 시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시시 다음 부분이 시도시 솔파미파 시도시 솔파미파 나를 버리고 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시도시 솔파미파 그러면 앞에서부터 시도시 솔파미파까지 붙여서 해보겠습니다. 시시 시도시 솔파미파까지 하셨죠? 바로 이어서 솔파솔파미도시도시를 해야 합니다. 이게 좀 누르는 게 많아서 처음에는 어려우실 건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세 번째 단락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시 시도시 솔파미파 솔파솔파미도시도시 이렇게 하면은 세 번째 단락이 끝나게 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단락은 두 번째 단락이랑 똑같습니다. 똑같기 때문에 한 번만 그냥 불고 넘어갈게요. 미파미파 솔파미도시도 미파미미로 이제 끝내주시면 됩니다. 하면은 네 번째 단락도 끝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단락부터 네 번째 단락까지 한번 쭉 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태평소 R이랑 부는 거 한번 해봤고요. 한번 여러분들 연습하셔가지고 한번 연습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악보는 제가 아래 댓글에 블로그 그거를 올려둘 테니까요. 한번 같이 보시고요. 눈으로 보시면서 한번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손으로 써놓은 것도 같이 첨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